안녕하세요. 2019년 봄 카오스 강연 기원 궁극의 질문들에 오신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서민아라고 합니다. 카오스 재단에서 처음 저에게 이 강연에 대한 진행을 의뢰하셨을 때, 저는 처음에는 카오스 강연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제 만드셨기 때문에 흔쾌히 이거를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허락을 하고 보니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생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진행,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생방송 진행이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멘붕이 왔고요. 제가 사실 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오스 강연은 1부에 60분짜리 강연, 그 다음에 2부에 토의와 질문으로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오스 강연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사실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강의를 듣기 힘들었던 석학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해주는 그런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2부의 패널 토의입니다. 패널 토의에는 사전에 저희가 강연자와 패널, 그 다음에 재단이 함께 논의하여 선정된 두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꾸려나가게 되지요. 이러한 보통, 그리고 저희가 패널분의 미니 강연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 두 가지 강연을 듣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먼저 방금 말씀드린 카오스 강연의 특징인 2부 패널 토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인하대학교의 조장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천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 교수님인데요. 단순하게 달변가라고 표현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아까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설득하는 법을 책으로 낸다면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이 조장천 교수님의 말씀은 상대편을 끌어당기는 그런 커다란 매력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장천 교수님과 함께할 토의 주제에는 최초 생명체는 어떤 녀석일까와 화성에 미생물을 보내면 인간이 될까입니다. 그리고 조장천 교수님이 하실 3분 과학의 강연 주제는 미생물을 알면 기원이 보인다입니다. 그럼 오늘 강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재단에서 생명의 기원이란 주제로 강연자를 찾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지난주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이 분야의 연구자가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귀한 강연자를 모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윤한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교수님과 같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잘 압니다. 굉장히 친한 관계이기도 하고요. 교수님이 저를 진행자로 추천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격식을 차려서 해야 하는 자리니까 제가 격식을 차려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를 보니까 칠갑산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자연 환경이 우수한 그런 곳에서 자란 것이 지금 생명과학자가 되신 어떤 배경과 관계가 있나요? 네, 칠갑산 뭐 아까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산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물고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또 산으로들로 뛰어다니면서 자연이랑 많이 친해졌고요. 그 결과 제가 지금 생물의 다양성을 공부하는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산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이 사실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의 연구자가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분야는 실은 연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진화적인 경향성을 확인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이콜라이라고 하는 게 한 4시간에 한 번씩 분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전체적인 커다란 어떤 그 진화적인 패턴을 확인하려면 수십 년에 걸쳐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실은 한국이라는 곳에서는
한국에서는 실은 이런 분야로 해서 연구비를 받기 좀 어렵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너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진짜 귀한 강연자를 모셨습니다. 그럼 생명의 기원 그리고 세포 내 공생을 통한 식물의 진화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우리 윤한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윤한수입니다. 생명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또 해답을 얻고자 노력했던 그런 주제거든요. 뭐 종교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에서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실은 과학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실험은 반드시 반복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제 강연에서 이렇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생명의 기원이 어느 정도까지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시간은 세포 내공생을 통한 식물의 기원 제 전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은 오늘부터는 이제 생물로 다시 왔거든요. 우주에서 생물로 왔고 또 저는 오늘 강연에서 굉장히 많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물의 계통수입니다. 전체 현재 우리가 약 한 500만 종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한 180만 종 정도는 현재 이름이 주어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이름을 아직까지도 주어지지 않은 그런 그룹들입니다. 많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그 동물들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플랑크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이 홀에 공개 홀에도 공기 중에도 다양한 세균들이 지금 공기 중에 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미경적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들도 여기 보면 뭐 박테리아 그리고 또는 고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체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500만 종의 살아있는 생물이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이렇게 어떠한 세포들이 어떻게 이 세포가 처음 시작했는지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첫 번째 화학 진화하고 최초의 생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진핵생물의 기원 그리고 세 번째는 폴리네렐라라는 예시를 통해서 식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에 앞서 실은 좀 많이 생소한 그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계통수입니다. 과연 계통수라는 것이 뭔지 이 계통수를 처음 제시한 사람은 여기 작게 보이지만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에서 약 한 480페이지가 되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 있는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계통수입니다. 근데 이 그 계통수는 처음에 이게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갈라파고스에 갔을 때 그 갈라파고스에서 핀치 새들이 한 12종 정도가 있거든요. 그들은 어떤 것들은 나무에 사는 것들 그리고 다른 것 어떤 그룹은 선인장에 사는 것 또는 어떤 그룹들은 땅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형태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한 그 관계를 이렇게 가지 나무처럼 나무와 같은 그런 구조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처음 학계에 보고가 되는 첫 번째 계통수입니다. 그 이후에 이걸 발달해서 종의 기원에서 이제 그 출판을 하고요. 그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 나머지 이제 그 후학들한테에서 이 아이디어가
쓰여서 30년 후에 어네스트 헤켈이라는 분은 전체의 그 생물들을 세 개의 그룹, 식물, 미생물, 그리고 동물로 이렇게 나누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 개통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희 가족이 키우던 그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이름이 버디입니다. 우리 가족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해서 이게 버디인데 이 버디는 골든 리트리버 종입니다. 이 골든 리트리버 종은 실은 처음에 분양받을 때 여기 개의 혈통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부모하고 또는 부모, 저부모 그리고 증조부모의 그 기원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골든 리트리버는 이렇게 자세한 그 가족력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 골든 리트리버는 다른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다른 리트리버와는 사촌 간의 그 관계를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있는 세터나 아니면은 스파니엘 같이 그와 같은 다른 견종들과는 조금 멀리 있는 8촌 정도의 그런 관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그 국제 애견협회에 따른다면 약 한 340여 종의 견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각각의 견종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어디에서부터 기원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요. 유럽에서는 그 견종들을 많이 그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기록들은 아주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에 들어서는 이 어떤 기록뿐만 아니라 DNA 염기 서열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발달된 견종들은 각각 DNA 염기 서열이 아주 비슷하고요. 그것이 아시아에 있는 것들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NA 염기 서열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유럽 것들이 2, 3, 4에 있다라고 하면 아시아에 있는 것은 5번, 6번. 그리고 이것들의 하나의 공통 조상은 현재에 있는 그 늑대에서부터 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약 그 전체 우리가 우리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견종들은 약 14,000년 전에서 야생 늑대의 가축화 과정을 통해서 기원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개통수에서는 이러한 서로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2번과 3번에서는 사촌 관계에 있는 것은 최근에 분기되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분기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있는 것들과는 조금 더 멀리 관계 있고 먼 조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지금 야생 늑대가 있는데 이 야생 늑대와 하는 곳에서는 약 14,000년 전에 이런 야생 늑대와의 가축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즉 어떤 상대적인 분화 시간을 개통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종들이 있는 여기 포유류는 사람과 같은 포유류는 요 위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점점 내려오면서 뭐 조류나 어류 그리고 무척추동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식물들과도 공통적인 조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지금 미생물들, 고세균과 박테리아라고 하는 미생물들과도 하나의 공통조상에서부터 하나의 최초의 세포에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고요. 그래서 지구가 46억 년 전에 처음에 빅뱅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된 이후에 약 한 42억 년부터 쭉 그 과정들 진화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언제 이 것들이 분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느냐 하면 실은 사람은 약 한 20만 년 전에 있었다. 저 인류는 20만 전에 기원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표에는 표에서는 저 끝에 지금 표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류의 기원이 24시간이라고 하면 한 3초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오래된 사건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 한 40억 년 근처에서 생명이 어떻게 기원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약 한 24억 년 전에 진핵생물이 기원하고 그리고 한 15억 년 전에 식물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가 그 내공생을 통해서 식물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으로 화학 진화 그리고 최초의 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오파린의 가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파린은 원시 지구의 대기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 유기물의 수프에서 유기물들이 많이 모여진 그런 조그마한 연못 같은 데에서 생명이 기원했다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 즉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 유기물을 이 유기물들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어떤 그 시원 세포 첫 번째 세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화학 진화라고 하는데 처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질은 지질막으로 되고요. 그래서 전체 세포의 막이 되고 핵산 DNA나 RNA의 어떤 기본적인 단계인 핵산 그리고 단백질의 기본 단계인 아미노산 이렇게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유기물들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여기 탄소가 있는데요. 탄소의 카복실기하고 아미노기가 연결이 돼서 그리고 그 곁가지에 어떠한 분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약 20개의 다른 아미노산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20개의 아미노산들이 하나씩 모여져서 여러 길은 체인을 만들고 그것이 2차 구조를 만들고 또는 3차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효소나 어떤 그런 생체 물질들의 그런 역할,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왜 중요하냐면 이 아미노산은 다른 지질이나 핵산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유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유기물에서부터 아미노산의 생성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파린의 가설을 아까 말씀드렸던 오파린 할딘의 가설을 밀러와 유레이가 처음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처음 초기에 대기의 어떤 상태를 이러한 실험구에다 놓고요. 그리고선 이 여기에서 지금 스파크를 띄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번개가 되겠죠. 그렇게 어떤 외부에서부터 에너지를 주입시킨 후에 한 2주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해서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팍스나 후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이 여러 개의 체인으로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기물에서 아미노산의 생성은 실험적으로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게 재밌는 것은 바다는 밀러의 제자인데요. 이 제자분이 약 한 30년 후에 지금 약 50년 후에 처음에 밀러가 가지고 실험을 했었던 시험관을 다시 한번 현대의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밀러는 약 한 13종의 아미노산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현대의 기술로서 재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RNA는 생체 물질을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고분자 물질인데 RNA는 이렇게 핵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핵산은 다시 당에서 당과 염기와 그리고 인산이
각 여러 체인에 거치면서 연결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산이 어떻게 RNA로 변하느냐는 진흙 촉매 가설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화산 근처에 있는 진흙에서 핵산 하나하나가 같이 있었을 때 이것들은 쉽게 고분자에 있는 RNA로 변환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은 또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왜 이 RNA의 그 형성이 중요하냐면 RNA가 2차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그 안에는 기초적인 효소 기능을 갖는 리보자임이라고 하는 그 기능들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초기 세포 안에는 DNA보다는 RNA에서 유전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외계 기원설입니다. 1969년 9월 28일 호주 머치슨에 떨어진 운석인데요. 69년은 운석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이벤트가 많았었는데요. 1969년에 처음 인류가 달에 착륙한 그런 해였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호주에서 있는 그 운석 안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여기 아까 RNA의 기본이 되었던 이런 핵산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대기 처음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운석들이 지구 안으로 유입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석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시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이 외계 기원설이라서 조금 허무맹랑해 보일지라도 현재 이 가설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우리가 한번 더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가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아니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세포막입니다. 아무리 핵산과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을지라도 하나의 조그만한 지질막에 의해서 둘러싸이지 않으면 만약 바다에서 이런 핵산과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더라고 하면 금방 희석돼서 어떤 생명으로서 연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포막의 기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포막은 글리세롤이 중심이 돼서 지방산은 탄소가 한 18개 정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아주 심플한 단순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인산기가 있어서 우리 그 세포는 이렇게 인지질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장난 많이 했거든요. 기름을 물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많은 기름방울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름방울은 종종 하나의 큰 기름방울이 두 개로 나눠지기도 했고 두 개가 하나로 뭉쳐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름방울 안에 만약 핵산이나 아미노산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첫 번째 어떤 생명의 충분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예가 처음 오파린 가설을 만드는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지질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속에 DNA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이제 RNA인데요. 이러한 유전적인 물질들이 안에서 있었다. 그러한 것들도 실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그 물질들이 세포 안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실은 이것은 생명이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세포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들어서 염기성 열수구라는 가설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염기성 열수구는 바다에 있는 화산 근처에서 어떤 이 그
속에 있는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열수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근처에 다양한 생물들이 산다는 것들을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염기성 열수구는 비교적 온도가 약 한 40에서 90도 정도까지 조금 낮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한 300도 이상인데. 그리고 pH가 9에서 11 정도로 해서 이 바닷물의 pH는 8.2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pH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pH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살아있는 세포는 각각의 그러한 에너지를 이렇게 수소 이온의 차에 의해서 이게 이제 삼투압으로 통해 가지고서는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여기에 있는 염기성 열수구에서 있는 환경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염기성 열수구를 잘라봤더니 이렇게 조그만한 세포 크기만한 격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 따뜻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많이 있더라. 그리고 그 주변에서 아미노산을 많이 검출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에 의해서 현재 염기성 열수구 가설은 가장 가깝게 어떤 세포를 첫 번째 세포를 만드는 가장 가까운 가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무기물에서 아미노산이나 핵산, 지방산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작은 단위는 중압반응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RNA 또는 세포막을 이루는 지질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세포에서부터 여러 해 동안 관찰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다윈부터 시작을 해서 진화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찰을 했더니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하나의 종에서부터 두 개의 종으로 나눠지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500만 종의 생물종으로 그렇게 분화되었더라라고 하는 사실들은 관찰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은 과연 이것들이 아까 그 알카린 열수구에서 있는 것처럼 세포 안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즉 반복적으로 생명이 하나가 이 그 시원세포가 되어야 되고 이 시원세포는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통해서 분열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따라서 여러 개의 자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아직까지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으로서도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희들 과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초의 생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석 증거 그리고 최초의 진핵 생명의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첫 번째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요. 만약 이것들이 첫 번째의 세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했을 것이다. 원핵 세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기서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요. 원핵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DNA나 또는 RNA가 이 세포질에서 나출되어 있죠. 세포막으로 쌓여있지 않고 핵막으로 쌓여있지 않고 나출되어 있어서 원시적인 핵이다라고 해서 원핵세포인데 이 원핵세포의 종류에는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알려지는 박테리아 그리고 고세균, 알키아 또는 고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두 종류의 아주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원핵세포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마션 영화 많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뜬금없이 마션의 이 장면을 여기서 보여드리냐면 우리 지구가 46억 년의 그 나이인데 우리 지구도 약 반 이상 꼭 마션 같은 이런 화성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억 년까지
25년 전까지 전부 다 원핵세포로 된 그런 생명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조그마한 시그널들은 41억 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잭슨 힐이라고 해서 호주 서부는 약 44억 년 정도가 되는 굉장히 오래된 지층이 있습니다. 그 지층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8억 년 지층 그리고 41억 년 지층에서 생물이 만드는 탄소가 즉 올가닉 탄소가 41억 년 지층에서도 검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상은 42억 년이나 44억 년에는 인올가닉 무기물 탄소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거는 41억 년 전에 최초의 유기탄소가 발견됐다는 것은 최초의 생명이 아마도 41억 년 정도에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화석인데요. 1993년 스콥 박사님이 여기 이 화석을 35억 년 된 지층에서 발견을 하고 굉장히 흥분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는 화산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던 그런 반론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콧 박사님은 지금 25년 이후에 다시 한번 그 화석으로 돌아가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많이 발달된 기술로서 다시 한번 그 화석을 재검증을 해봤더니 이렇게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흔적이 아니라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2차 구조들을 만드는 세포와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것들을 증명을 했고요. 따라서 현재는 35억 년 여기에 있는 화석이 가장 오래된 화석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2억 년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이것은 남아프리카의 지층에서 발견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그랗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라봤더니 중앙을 잘라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포를 가운데를 잘랐더니 막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면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뚜렷하게 모두 다 믿는 32억 년 된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35억 년 전에 화석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생명은 최소한 35억 년 전에는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초의 생명은 그보다 앞서 이어야 되겠죠. 처음의 시작은. 또 이 그 지질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산소의 농도를 대기 중 산소의 농도를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5억 년부터 32억 년까지는 지구상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무산소 상태였고요. 32억 년에서 24억 년까지 약간 증가하다가 24억 년부터 아주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약 한 5억 년 전 정도부터는 우리 지금 대기에 있는 21%의 산소 농도로 안정화됩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혐기성 산소는 처음에 지구에 출현한 첫 번째 생명은 산소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혐기성 산소가 처음에 출현했고요. 그리고 그게 한동안 많이 그 우정을 하다가 32억 년부터는 호기성 산소, 산소를 배출을 하는 우리가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거 있죠. 시아노박테리아. 그 호기성 산소가 출현을 했고 그리고 24억 년 근처에서 두 개의 혐기성 산소 세균과 호기성 세균의 우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굉장히 커다란 어떤 호기성 세균들은 굉장히 많이 죽어버리고 혐기성 세균들은 훨씬 더 번창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산소를 형성하는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는 산소를 제공하는데 이 산소는 실은 굉장히 독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그 슬라이드는 호주 서부에 있는 카리니치 국립공원에서 있는 사진인데요. 전부 다 모든 지층이 철광석이에요. 철광석인데 처음에 요 위에는 지금 현재라고 하고요. 이거를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만 년이 걸친 그런 세월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빨갛게 산화된 철은 산화철은 24억 년 이후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즉 24억 년 전에는 산소의 그 대기 중의 산소는 굉장히 낮아서 산화철을 만들 수 없었는데 그 이후에 산소의 농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산화된 철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남세균에서부터 출현하는 겁니다.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대기 중의 산소 농도를 높였는데 여러분들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항산화 약을 먹어야 비타민처럼 그걸 먹어야 활성산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산소는 활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혐기성 세균들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요 혐기성 기존에 살고 있었던 혐기성 세균은 혐기 환경 속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혹은 혐기 환경에서만 있는 것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기존의 혐기성 세균이 있는 그런 그 지역은 호기성 남세균이 다시 더 번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기 중의 산소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격변의 그런 시기가 약 24억 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과연 그럼 혐기성 환경에서 호기성 환경으로 바뀌면서 과연 혐기성 세균은 그냥 가만히 죽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그 의문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느냐 즉 혐기성 세균과 호기성 세균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러한 산소가 많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하는 그런 이 진화적인 이벤트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핵생물은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원핵세포입니다. 원핵세포는 세균과 구세균이 있는데 크기부터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크기부터 진핵세포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진핵세포는 현재 여기는 이제 엽록체가 들어가 있는 식물세포를 그렸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핵이 있고 이 핵을 감싸고 있는 핵막이 있습니다. 이 핵막이 있고 그 세포 안에 막 구조가 있어서 어떤 커다란 큰 세포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적인 힘을 제공을 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세포 골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토스켈레톤, 액틴이나 튜블린으로 된 이런 그 단백질들이 큰 진핵세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그 골격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 핵막과 세포 골격이 있다라는 것은 진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2015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노르웨이 근처에 있는 열수구에서 메타지놈 분석을 하시는 팀들이 고세균 알키아라고 하는 고세균의 한 새로운 계통을 발견했는데 그 이름을 로키 알키아, 로키 고세균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로키알키아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여기 진핵생물이고요. 진핵생물과 로키알키아의 그 유전자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사한 그 유전자들은 대부분 막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세포의 구조를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막의 구조를 변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메바 아시죠? 아메바처럼 이 그 막이 자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막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한 막의 구조가 변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를
내가 먹을 수 있는 식포 작용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고세균, 이 로키알키아라고 하는 고세균이 주세포가 돼서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를 세포 내공생을 통해서 같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어떤 이런 그 세포 내공생이 영구적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핵세포, 즉 세포 내에 막구조를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로 진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비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 로키알키아를 세포를 분리해서 이 막구조를 좀 잘라보고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게 진핵세포와 가깝더라 멀더라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이 연구는 DNA 시퀀스만 가지고 진행된 연구거든요. 그래서 로키아키아 세포를 분리해서 세포막의 특성을 분석을 한다면 아주 좋은 획기적인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조장천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핵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41억 년 근처에 아마도 첫 번째 세포가 나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핵세포는 고세균, 알키아라고 하는 고세균 그룹과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 그룹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인 고세균의 한 그룹인 로키알키오타는 진핵생물의 기본이 되는 어떤 그 주세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그 세균에서 세균에 있는 알파 프로테오박테리아가 세포 내 공생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구적인 세포 내 공생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변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광합성을 하는 진핵생물은 세균의 한 그룹인 남세균 또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세포 안으로 내공생을 통해서 비로소 엽록체가 되는 식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것들이 어떤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진핵생물의 화석인데요. 이거는 15억 년의 퇴적층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렇게 뿔처럼 나 있죠. 이렇게 가지가 된다는 것은 이 안에 이 세포 안에 액틴과 튜블린이 구조가 돼서 세포의 형태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이토스켈레톤, 세포 골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번, 둘, 세 번, 네 번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의 가지 분기가 됐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 속에는 액틴과 튜블린이 있어야만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화석은 진핵생물이라는 것입니다. 15억 년 전의 진핵생물의 화석입니다. 비슷한 화석인데 조금 더 복잡하죠. 14억 년 전에 발견된 화석입니다. 중국 북부에서 발견된 건데요. 약 크기가 한 20cm 정도 가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단세포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있는 다세포입니다. 꼭 그 다시마처럼 생겼는데 다시마는 아니고요. 이렇게 벌써 15억 년 전에 단세포가 아닌 다세포의 진핵생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화석으로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12억 년 전에 발견된 화석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현재 팔에 김이 있죠. 김하고 유사한 그룹인데 벤지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홍조류입니다. 이 홍조류의 구조가 12억 년 전에 발견된 세포 분열 패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많은 학자들은 12억 년 전에 벌써 홍조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6억 년 전으로 내려갑니다. 6억 년 전에는 현재 보시는 요 석회조류입니다. 석회조류는 홍조류 중에 진화적으로 한 중간 정도에 있는 밑에 있는 것들은 오래전에 분기한 그룹인데 이 석회조류는 한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 건데 아주
자세하게 어떤 생식 구조까지 자세하게 살필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화석입니다. 즉 6억 년 전에 벌써 홍조류는 굉장히 많이 분화돼서 여러 종류의 홍조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4억 년 전에 육상에 여태까지는 바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육상에 비로소 우리가 보는 나무와 같은 육상식물이 출현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육상식물의 출현은 육상동물의 출현과도 아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당으로 변환시켜서 그것이 먹이가 되는 육상동물도 육상식물과 동일하게 출현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굉장히 다양한 500만 종의 이런 다양한 종류를 현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광합성이 가능한 진핵생물이 됐느냐를 설명드리는 3장 세포내 공생 그리고 식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광합성은 육상에 있는 식물, 지금 여러분이 끼우고 있는 화초 같은 육상식물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김도 광합성을 하는 진핵생물이고요.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약 한 10개 정도의 다른 종류의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조식물 있고 육상에 있는 녹색식물이 있고 회색식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갈조류가 포함된 부등폭류조류나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와퓸모조류를 통해서 약 한 10개 종류가 있는데 이 모두가 새로운 타입, 다른 타입의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엽록체는 시아노박테리아에서부터 기원한 겁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약 32억 년 전에 그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아노박테리아가 출현했다라고 알 수 있죠. 그렇게 오래된 것이 세포 내공생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룹별로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원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진핵생물의 계통수 위에 파란색으로 광합성을 하는 진핵생물을 표시해봤습니다. 진핵생물은 현재 5개의 슈퍼그룹이라고 알려지는 것으로 그룹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거 아메바 잘 아시죠? 단편모 생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포함된 메타조아가 있고요. 우리 그 버섯 같은 펀자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이 많은데 어려운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딱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표로 표시한 것들이 하나로 모여 있지 않고 4개의 다른 그룹에 위치하더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속에 있는 엽록체가 한 번에 걸쳐서 시아노박테리아에서 남세균에서부터 기원하지 않고 최소한 4번의 독립된 기원을 통해서 이렇게 광합성을 한 진핵생물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뭐 이렇게 세포 안에 세포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실은 지금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조그마한 그 연못이 있다면 연못에서 물을 떠오시면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아메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투명한 건 아메바 셀이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있는 것은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이에요. 똑같이 집신벌레는 하나의 커다란 집신벌레가 있는데 그 안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각각 녹조류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공생을 하고 있는 단세포 생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아주 특이한 그런 그 예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나뭇잎 같죠? 하지만 나뭇잎이 아니라 바다 민달팽입니다. 민달팽이는 알을 낳는데 알이 처음 부화한 다음에 약 한 2-3일 후부터는 주변에 있는 조류를 먹습니다. 그 조류 안에는 조류는 그 바우차리아라고 하는 그런 종류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씩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엽록체입니다. 그 엽록체를 몸 안에다가 침착을 시키고요. 그리고 한 1-2주일 정도가 되면 이렇게
몸의 모든 부분에 염록체가 꽉 차여 있는 성체가 됩니다. 이 성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세 달에서 네 달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이제 어미는 죽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요 염록체에서 나오는 광합성 산물을 먹는다, 이용을 해가지고선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아주 그 진화적인 상리 공생, 서로 돕는 그런 어떤 공생 패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린 마글루스 또는 러시아에 있는 멜코프스키라는 분이, 이분들은 미토콘드리아하고 클로로플라스트의 기원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절단을 해서 구조를 살펴봤더니 미토콘드리아의 그 구조가 현재 밖에 있는 그냥 밖에서 잘 살고 있는 세균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을 발견해서, 아, 이것은 세포 내에 공생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세포 내 공생설 엔도심바이오시스 하이포테시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까 그 남세균이 있었죠. 남세균은 32억 년 전에서부터 지구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진핵생물, 그 광합성을 하지 않는 진핵생물이 남세균을 아메바처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메바처럼 먹든지, 안 그러면 그 세포 속에다가 위치하게 하고, 그게 영구적인 공생 관계를 성립을 해서 결국에는 광합성을 하는 염록체 세포 소기관으로 진화하였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남세균의 유전자는 핵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그 주세포에 숙주의 핵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속으로 만약 남세균이 들어가서 세포 속으로 남세균이 들어가서 계속 자가 분열을 한다라고 하면 종국에는 이 남세균만 늘어나고 세포는 그냥 터져버리겠죠. 그런데 그 터지지 않는 것을 속에 있는 남세균의 분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핵으로 이동한 유전자에 의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광합성을 하는 첫 번째 진핵생물은 다시 한번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또 다른 그룹으로 이제 이 광합성 능력이 옮겨지는데, 이거를 2차 내공생이라고 합니다. 이 2차 내공생 결과 3개 또는 4개의 막을 갖는 염록체가 되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내공생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그룹으로도 또 이렇게 이 염록체가 전파되는 이런 과정이 세포 내공생 가설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가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은 은편 모듈입니다. 쉽게 여기서 제가 지금 연못에서 나가면 굉장히 흔한 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절단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은 염록체입니다. 염록체의 막이 요 가운데 조금 이렇게 요 막 구조가 있는 거를 포함을 해서 감싸고 있습니다. 이거는 핵소체라고 하는 건데요. 홍조류에서 근거한 홍조류가 가지고 있는 핵입니다. 자, 이걸 조금 어려운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은편모조류 안에는 염록체가 있는데 그 염록체는 원래는 홍조류였습니다. 그 홍조류였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핵소체의 유전자를 가지고서는 분석을 해봤더니 홍조류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더 러시안 돌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홍조류는 아주 오래전에 1차 내공생을 통해서 세균과의 내공생 가설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됐고요. 그 이후에 사이아노박테리아와 함께 사이아노박테리아의 세포 내공생을 통해서 염록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홍조류를 우리는 1차 내공생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은편모조류한테 은편모조류의 세포에서 공생을 하는 이러한 세포 내 공생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주 뚜렷하죠. 홍조류의 핵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홍조류가 가지고 있던 엽록체도 아직도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과연 그냥 한 종에서만 있느냐, 한 그룹에서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녹조류도 있는데, 녹조류도 1차 내공생 그룹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크로알로키노조라고 하는 곳에서도 동일한 홍조류에서 기원한 핵소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은 세포 내 공생이 아주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퍼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크로플라스트, 그러니까 엽록체의 유전자를 통해서 개통수를 그려봤더니 이것들이 모두 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엽록체의 유전자를 가지고 구성한 개통수입니다. 녹조류, 홍조류, 그리고 여기 있는 건 회조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회조류가 여기에 보이는, 가깝게 보이는 글레오 말가리타라고 하는 하나의 남세균 그룹과 아주 강하게 하나의 그룹을, 하나의 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홍조류, 녹조류, 그리고 회조류에서 회조류의 엽록체가 글레오 말가리타라고 하는 담수 남세균에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글레오 말가리타는 이렇게 한 5마이크로 정도가 되고 여기 보시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세균에서 기원한 하나의 첫 번째 광합성을 하는 그룹은 홍조 식물, 그리고 녹색 식물, 회색 식물로, 이게 안 나오거든요. 회색 식물로 회색 식물로 분화하게 됩니다. 즉 한 번에 첫 번째 광합성을 하지 않는 진핵생물은 남세균과의 내부 공생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로 변하고 그 후에 분화 과정을 통해서 이 세 그룹으로, 그리고 이 세 그룹은 각각 다른 엽록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 내공생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첫 번째 1차 내공생 그룹으로 회색 식물문입니다. 약 한 16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희귀한 그룹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녹색 식물문입니다. 녹조류도 포함이 되고 육상식물도 포함이 된 커다란 그룹인데 이 그룹은 크게 녹조류하고 육상식물로 나뉘었는데 약 한 29만 종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아까 크로라노키노파이트라고 하는 그 그룹처럼 2차 내공생을 하는 그런 그 엽록체를 이런 그룹한테 유글레나나 크로라노키노파이트한테 제공을 하는 그 엽록체의 공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김이 포함된 홍조류입니다. 홍조류는 약 7,000종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는 이렇게 단세포 홍조류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바닷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뭇가사리 혹은 뭐 다른 김 같은 것들이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진종 홍조강에 포함됩니다. 이 홍조류는 진화적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은편모조류에 있는 엽록체의 직접적인 공여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시마나 미역이 포함된 갈조류 그리고 적조를 일으키는 와표묘조류들도 이렇게 다양한 플랑크톤의 그런 그룹들도 홍조류의 엽록체가 전파된 그런 2차 내공생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언제 이러한 세포 내 공생설이 있었을까를 분자식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가까운 그룹은 최근에 분기가 됐고 늑대처럼 멀리 있는 그룹은 14,000년 전에 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통에서는 동일성이 가까울수록 최근에 분기하고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먼 전에 옛날에 분기한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자식의 분석 방법을 통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 1차 내공생 즉 남조박테리아하고 진핵생물 아메바와 같은 진핵생물과의 1차 내공생은 약 16억 년 전에 일어난 진화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홍조류가 다시 한번 2차 내공생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플랑크톤닉 그룹으로 진화하게 되는 2차 내공생 그룹은 약 한 13억 년 전에 일어난 그런 진화적인 사건입니다. 16억, 13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래서 이러한 그 정말 세포 내공생설이 정말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한 과정을 알고자 하면 이것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그런 예가 있으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 예가 바로 이 폴리넬라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 생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폴리넬라는 세포 안에 두 개의 클로로플라스트를 현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클로로플라스트 안에는 펩타이도글라이칸이라고 하는 남조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 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엽록체는 남조박테리아에서 기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리넬라의 속 안에는 폴리넬라의 그룹 안에는 12개의 종이 있는데요. 그 12개가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다 동물성입니다. 그러니까 종속 영양 생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플랑크톤을 아직도 잡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종만 이 폴리넬라 크로마토포라라고 하는 종만 속에 세포 속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아까 바다 민달팽이처럼 이거는 영구적으로 먹지 않아도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발견한 독일의 학자 라우타르반이라는 분이 이 구조가 속에 있는 엽록체의 구조가 너무나 남조박테리아하고 유사하더라. 그래서 이게 속에 세포 속에 남조박테리아랑 공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세포 분열도 굉장히 재미있게 일어납니다. 하나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먼저 세포질이 이동을 하고 세포질이 이동한 이후에 엽록체가 두 개가 엽록체가 있는데 엽록체가 하나가 쭉 세포로 분열을 움직입니다. 이게 약 한 1분 30초 만에 끝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딸 세포는 하나의 엽록체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분열을 해서 곧 이제 성숙된 두 개의 크로로플라스트를 두 개의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성숙된 폴리넬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DNA 염기 서열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폴리넬라는 시네코코쿠스나 프로로코쿠스 지금 해양에 가장 많이 있는 남세균 중에 하나거든요. 남세균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이 그룹들과 아주 강하게 단계통을 이루고 그리고 엽록체의 구조도 이렇게 폴리넬라하고 그 나머지 그 시네코코쿠스나 프로로코쿠스의 구조가 아주 아주 유사합니다. 진화적으로 멀리 있는 그룹 간에는 이렇게 구조가 몇 개의 유전자만 같은 위치에 있지만 다른 것들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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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거든요. 즉 폴리넬라의 엽록체는 이렇게 시네코코쿠스라고 하는 남세균에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죠.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광합성을 하지 않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 폴리넬라가 남세균 시네코코쿠스를 획득을 해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로 변했습니다. 지금 아까 16억 년 전에 있었던 일과 굉장히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한 종만 있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인을 개발하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구조도 이렇게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 구조들의 근거로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새로운 종, 신종을 발표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세 개의 그 광합성을 하는 폴리넬라 종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16억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세포내 공생을 통해서 홍조류와 회조류 그리고 녹조류로 변한 그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세계의 종.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 유전체를 비교를 해봤더니 남세균은 약 한 2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폴리넬라는 약 한 9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반 이상이 소실이 됐고요, 혹은 핵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것과 녹조류, 회조류, 홍조류를 비교해봤더니 이 그룹은 16억 년이 되는 오래된 그룹입니다. 이 그룹들은 약 한 200개 정도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만약 폴리넬라라는 것이 1억 2천만 년이 아니라 16억 년이 더 지난다라면 아마도 이와 비슷하게 유전자를 얻어가고 그리고 이 비슷한 커다란 그룹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세포내 공생에 대한 그거를 요약을 한다면, 광합성을 하지 않은 주변에서 박테리아를 섭식을 하는 이 폴리넬라라는 것이 시네코코쿠스라고 하는 그 남조 박테리아를 획득을 하고, 그 이후부터 아마도 이 중간 단계에는 광합성도 하고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도 먹는 그런 어떤 혼재된 그런 그 생활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독립적으로 확립이 돼서 완전하게 식물성 독립 영향을 하는 현재 우리가 보는 광합성 폴리넬라로 진화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아마도 16억 년 전에 비슷한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세포내 공생을 통한 식물의 기원은 약 한 16억 년 전에 1차 내공생을 통해서 남조 박테리아를 세포 안으로 영구적인 세포 내공생을 통해서 녹조류 그룹과 홍조류 그룹, 회조류 그룹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1억 2천만 년 전에 폴리넬라라는 예로서 현재 이 홍조류나 녹조류가 가지고 있었던 진화 패턴들을 분석하고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홍조류는 다시 한번 2차 내공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룹의 플랑크톤으로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를 넘겨주고요. 그리고 이쪽 녹색 식물에서는 유글레나나 크로라노키노파이트로 동일한 2차 내공생을 통해서 엽록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내공생은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와편모조류의 일부에서 3차 내공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요약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무기물에서 유기물의 생성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 생명의 기원은 아직까지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핵생물은 고세균과 박테리아의 세포 내공생으로 기원을 했고요. 또 모든 식물의 엽록체는 사이아노박테리아에서부터 세포 내공생을 통해서 기원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엽록체는 2차 또는 3차 내공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이런 갈조류 그룹으로도 많이 확장이 돼서 현재 우리가 보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한 약 5만 500만 종의 그런 유캐리오 그룹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세포내 공생은 생물의 다양성을 일으키는 진화적 촉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부를 함께 이끌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는 인하대학교의 조장천 교수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아주 중요한 강연을 해주신 윤한수 교수님 있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청중분들께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미생물학자이고요. 미생물은 잘 배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미생물들을 배양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미생물의 김춘수 시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배양이 안 되는 미생물인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면 너는 나에게 다가와 실험관의 실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서 미생물을 발견하고 감염하는 바이러스도 이렇게 찾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말씀을 정말 설득력 있게 잘해주시는데요. 그 비법이 무엇인가요? 설득력이요? 저는 사실 매일 저희 아내하고 딸내미한테 설득을 당하고 살아서요. 제가 설득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강의 평가를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설득이라고 하면 아마 공부와 연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건 저의 경험담인데요. 제가 2004년도에 그러니까 최초로 영어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학회에서요. 그런데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써가지고 완벽하게 외워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평소에 논문으로 보던 위대한 과학자가 와가지고 옆에서 굿잡, 엑셀런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를 설득하면 남도 설득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은 특히 또 과학자는 글 쓰는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혹시 뭐 책을 출간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책은 못 쓰고요. 뭐 다음 주에 강의하실 최서천 교수님 같은 선생님들이 이제 글쓰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말한 글쓰기는 우리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하시는 사람들이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이과생들은요, 수학만 잘하고 실험하고 관찰해서 데이터 그림만 예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앞선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을 바탕으로 나의 실험적인 가설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좀 쓰는 연습들 이과생들이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 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삶의 이력이 화려하신 교수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한수 교수님도 연구 분야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1차 내공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2차 내공생,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그 그룹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전체 유전체를 해독을 해서 어떤 진화적인 그 경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역 유전 전장 유전체를 끝내서 현재는 이제 논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 인사드리기 때문에 짧게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학부 때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박사를 진학하면서 신경과학, 뇌과학으로 분야를 바꿨습니다. 이런 제 이력 때문에 사실은 1강에서 5강까지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 배웠고 저희가 6강부터 10강까지는 이제 생명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러한 이제 이력 때문에 진행자로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 분야를 좀 잘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뇌 영상, 그 중에서도 광학 영상으로 뇌 기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패널 토의 끝나고 난 후에 질문 시간에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연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루카라고 부른다고 배웠는데요. 이 루카라는 녀석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윤 교수님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를 탄생을 한 환경이 결국은 그 생명체의 특징을 규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윤 교수님께서 이렇게 로키의 성이라고 하는 해저 알칼리성 분출구에서 생명이 탄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환경은 첫 번째 뜨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60도에서 90도 또는 60도에서
100도 정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호열성 생물이지 않았을까. 영어로 말하면 thermophilic한 생물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는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를 싫어하는 생물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혐기성 생물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열수공의 특징상 수소나 황 같은 어떤 무기물질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먹고 사는 자가영양 생물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질소를 고정하는 생물의 원형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가영양을 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가영양은 우리가 많이 그 생각하기에는 광합성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광합성 정도만 자가영양이라고 하는데요, 미생물은 그거를 뛰어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물질을 유기물질로 바꿉니다. 그래서 철도 먹을 수가 있고요, 황도 먹을 수가 있고요, 망가니즈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라늄도 산화 또는 환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ATP 형태나 그 양성자 동력을 얻고요, 그 힘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질인 탄소로, 유기탄소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어도 황을 먹고 그냥 자기 몸집을 계속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런 세균들을 자가영양세균 또는 독립영양생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데에 살았다고 추측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말하시나요? 일단 100도를 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100도 이상에서, 물론 100도 이상에서도 사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지만 100도 이하에서, 100도 이상으로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열수구도 안에 특히 이제 알카리한 열수구도 그 생명이, 최초의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캔디데이트가 되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화산 근처에 있는 화산 근처,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 화산 주변에 사는 홍조류를 채집을 하려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화산 주변에 가시면은 그 진흙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데가 있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 근처에서 사는 생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근처는 공기와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속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겉에 표면에서는 약 한 100도 이하의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도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사는 세균이 많이 존재하나요? 세균은 아주 높은 온도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생물을 멸균할 때 쓰는 온도가 121도거든요. 그래서 121도에서도 살아남는 세균들이 있고요. 뭐 100도, 110도는 그냥 껌으로 이렇게 아주 쉽게 그 정도 온도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그 알칼리성 분출공을 자세히 봤더니 원시 세포에 어떤 막이 되는 구조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생물 지식을 돌이켜 보면요, 그래서 전자가 전달이 되어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이때 이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철이나 황 어떤 그런 그룹들을 가지면서 전자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철하고 황을 가만히 놔뒀더니 막처럼 원시적인 막이 생겨가지고요, 아마 그러한 그 알칼리성 분출구에서 그러니까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막이 생기기 전에 아마 그러한 세균들, 그러한 철과 황이 그러한 막의 역할을 임시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가능하고요. 또 이왕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면요, 바다 3000m에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0m라 그러면 빛이 안 들어가는데 광합성을 합니다. 어떻게 광합성을 하는지 아세요? 마그마가 올라오잖아요. 마그마가 올라오면 그게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마그마에서 나오는 약간의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신기한 세균도 이 바닷속 깊숙이 산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이제 세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최초 생명체는 정말로 굉장히 특이한 조건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온 세균이 어떻게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두 번째 토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패널 토의에서는 인간의 기원을 미생물, 즉 세균 단계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장찬 교수님의 3분 과학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분 과학은 저희가 5분 정도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너무 조장찬 교수님의 강연이 주옥 같아서 특별히 저희가 10분을 마련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분 과학, 미생물을 알면 기원이 보인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는 조장찬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미생물을 알면 기원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여러 선생님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원은 생명의 기원은 아니고요. 진핵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한 미생물들을 발견을 하면서 우리가 기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접근을 해 나아가는 방법을 좀 짧은 시간이나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바닷속에서요 세균이 식물 플랑크톤을 분해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신기하시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낚이셨습니다. 이 사진은요 나사이죠. 나사가 2007년도에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지구에서부터 약 1100광년 떨어진 HH46이라는 애기 별자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미생물 사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형광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이처럼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미생물은요, 지구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모든 무게를 다 더했을 때 우리 인류 70억의 몸무게를 다 더한 것보다도 10배 정도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미생물들은 잘 자라지 못하죠. 어찌됐든 이처럼 많은 미생물과 어떤 별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모스를 지은 칼 세이건과 그리고 마이코스모스를 지은 세포 내부 공생설의 주창자인 린 마길류스 교수님이 서로 사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서 아들과 함께 쓴 책이 린 마길류스 교수님이 마이크로코스모스라는 책이지요. 이처럼 다양한 미생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M 친구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M은 마이크로오가니즘, 즉 미생물의 약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은 지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들이 배양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색깔의 M 친구들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현돼 표시된 미생물만 우리가 키울 수가 있고요. 나머지 미생물들은 그냥 존재할 것이다,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 우리가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카오 워우즈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계보를 A4 페이지에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 모든 세균은 다 자라는 세균이었으니까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빨간색의 세균만 있었을 겁니다. 원래 세균은 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실체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균이 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해바라기 사자가 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눈만 다 모아보자 라고 한 겁니다. 이 눈이 바로 뭐냐면 단백질 합성 공장인 리보솜 안에 존재하고 있는 SSU 리보솜 RNA, 작은 단위 리보솜 RNA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단위 리보솜 RNA의 서열을 분석을 해서 이들을 앞에서 윤한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시계적인 분자 시계로 쫙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세 가지로 나눈다. 세균, 박테리아입니다. 고균 또는 고세균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아키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핵생물 영어로 유카이어를 합니다. 그래서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로 나뉜다. 둘째, 모양은 세균과 고균이 매우 비슷하지만 분자적으로는 오히려 이 고균은 진핵생물과 유사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은 세균이다 라는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진핵생물은 세균과 고균이 연합해서 만든 키메라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다면 진핵생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린 마길류스 교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서머플라스마라고 하는 거는요, 세포벽이 없습니다. 세포벽이 있으면, 세포벽은 되게 두껍잖아요. 우리 식물 보면 알 수 있죠. 세포벽으로 들어가려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는 고세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없는 서머플라스마라고 하는 고균과, 이거 매독균이거든요 사실은, 스피로에타라고 힘이 엄청 좋은 세균이 연합을 하게 되면 힘이 좋은 세균이 이 서머플라스마 고균 안으로 들어가서 원시의 진핵세포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원시의 진핵세포가 나중에 미토콘드리아가 될 알파 프로테오박테리아를 섭식을 하여서 진핵세포가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 어떤 게 존재해야 되냐면, 지구 어디엔가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기 원시 진핵세포가 존재를 해야겠죠. 학자들은 그래서 보았더니 땅 속에서 또는 사람의 몸 속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지아르디아나 트라이코모나스와 같은 원생 생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보았더니 이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대신에 하이드로게노솜이나 미토솜이라는 구조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았더니 그것이 미토콘드리아가 태화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구조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조차도요, 핵 유전자를 보았더니 미토콘드리아에서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핵으로 넘어가서 그 핵 안에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더니 모든 진핵생물은 적어도 미토콘드리아를 적어도 한 번은 가진 적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유명한 수소가설입니다. 수소가설은요, 수소를 이용하는 고균과 수소를 생산하는 고균이 대사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즉 역사적인 랑데부를 통해서 이 알파 프로테오박테리아가 미토콘드리아 되고, 이러한 두 개의 운명적인 만남이 진핵세포로 만들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학자들은 다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역사는 진보하고 미생물학도 진보하고 분자생물학도 진보합니다. 다시 제 M친구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는 어땠습니까? 빨간색만 가지고 연구를 했죠. 이번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전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생물들에서 그러니까 눈을 다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진핵생물이 독립적인 영역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고세균, 즉 고균의 하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은 고균의 일부이고 이러한 TACK 고균이 진핵생물과 조상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보지 않았어요. 입도 보고 코도 보고 팔도 보고 다리도 봤습니다. 일단 모든 미생물들 다 모아서 믹서기로 갈아요. 그러면 유전자들이 다 뽑힐 거 아닙니까? DNA가 뽑힌 다음에 여러 가지 생물 정보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빨간 놈은 빨간 놈, 노란 놈은 노란 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마치 천 개짜리 피스, 천 피스짜리 퍼즐을 맞추듯이 조각을 맞춰 보았더니 앞에서 윤한수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이 로키의 성이라고 하는 열수구의 퇴적토, 그러니까 뻘이죠, 퇴적토에서 진핵생물과 그 특징을 상당히 많을 공유하는 로키 고균, 로키 아키오타라는 게 등장이 돼서, 아 이게 진핵생물의 기원, 어쩌면 이 녀석이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었을 거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한 발 더 나갔죠. 2년 후에 이분들은요 다른 연구 장소와 그리고 이 장소에서 한 번 더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보았던 로키아키아는 로키 고기는 여기에 있는데 심지어 그것보다 진핵생물과 더 가까운 하임달아키오타, 토르아키오타, 로키아키오타, 오딘아키오타가 등장을 한 겁니다.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오딘, 로키, 하임달, 토르. 천둥의 신 토르에서 나오는 오딘, 로키, 토르, 헤임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스가드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고세균 고균 그룹들을 아스가드 고균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3주 전에 최초로 미생물학자들이 이 헤임달 고균하고 로키 고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배양된 건 아니고요. 흔적을 본 겁니다. 로키가 어떻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맨날 모양 막 변신하잖아요. 그래서 로키 고기는 모양이 다양합니다. 조그만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길쭉한 녀석들. 반면에 헤임달은 어떻습니까? 헤임달은 숨은 장이잖아요. 아스가드를 지킵니다. 묵직하죠. 그래서 모두 다 모양이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파란색의 마치 핵처럼 보이는 이러한 구조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핵생물처럼 핵이 있다는 구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더 배양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세포를 작용하는 것이 먼저냐? 내부 공생하는 것이 먼저냐? 이 로키 고기는 독립영양성이었을까? 아니면 종속영양성이었을까? 즉 혼자 유기물질을 만들었을까? 남의 유기물질을 뺏어 먹었을까? 그리고 변이는 축적되어서 어떤 현상이 나올까? 아니면 변이는 급진적으로 나올까? 그리고 공통주장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 해결이 안 됐고요. 미생물학자들은 다양성을 관찰하니까 자연계에서 미생물이 미생물을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 속에 미생물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여전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학자들은 미생물을 배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에서 유전 정보를 찾고 그리고 그들의 관찰을 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바로 진핵생물의 기원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요.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윤한세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로키, 하임달 그 그룹들이 지금 뭐 어벤져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며칠 후에도 이제 마지막 어벤져스 뭐죠 이름이? 엔드게임이 나오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더 어벤져스의 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하임다르의 그 세포를 지금 이제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이게 배양이 가능한 건가요? 이 배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면 정말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연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2015년도에 최초로 로키 고균을 논문을 쓴 다음에 질문들을 받습니다. 배양되니? 그랬더니 아마 힘들 것 같다. 노력은 하고는 힘들 것 같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그 해저 퇴적토라고 하는 게 유기물질도 거의 없고 그래서요.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분열을 할까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분열하면 적어도 이거 키우려면 10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요. 박사과정 학생들 아무도 연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건데 아마도 여기에 있는 대사과정들을 빨리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개발되면 만약에 우리가 배양할 수 있다 그러면 속된 말로 대박 사건이죠. 네, 대박이죠. 네. 그럼 저희가 토의 주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화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지요. 화성 같은 곳에 미생물을 보내면 과연 인간이 될까요? 일단 화성에 미생물을 보내면요. 지금 조건의 화성이라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생물이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 왔었던 거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바다가 생기고 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들이 차단이 되면서 이제 진화를 거듭한 건데 지금 화성에 미생물을 보내면 인간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만약에 지금의 화성의 조건이 최초의 루카가 탄생했을 정도의 환경을 가졌다면 우리가 최초의 미생물들을 그쪽에 보냈다면 인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본다 그러면요. 저는 아마 화성은 미생물의 천국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거의 모든 대사 과정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의 어떤 숲으로 존재할 것 같은데요. 과연 고세균과 세균, 즉 고세균과 고균과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가 만났던 미토콘드리아 만났던 역사적 랑데부가 그 우연적인 사건이 필연적으로 다시 거기서 등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웠던 과정일 것이 어려웠을 거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인데요. 제가 아까 지금 계속 세포 내공생설은 어떤 커다란 이벤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 화성에다가 혐기성 미생물하고 호기성 미생물을 동시에 같이 보낸다라고 하면, 그래서 산소가 어떤 혐기성 미생물의 그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산소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두 개가 어떤 연합해서 연합체를 만드는, 즉 세포 내공생설을 다시 한번 걸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아마 그 세포 내공생설이 있다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그 진핵생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어떤 전체의 그 진화적인 그 바퀴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다세포성 진핵생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 고세균과 세균의 만남, 역사적인 랑데부가 희망적인 괴물을 맞던 게 항상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다시 그대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는 참 입증하기 어려운 일단 그러한 사건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요. 세균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화론에서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어떤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었던 거, 이제 뭐 이 슬라이드는 아닙니다만 슬라이드 보여준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진핵세포가 먼저 만들어지고, 원시 진핵세포가 먼저 만들어지고 미토콘드리아가 나중에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미생물이 혼자 분열을 해가지고 진핵생물로 갈 수 있다라는 가설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가설은 그럴 수 없다 얘야. 두 개가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진핵생물로 갈 수 없다는 가설 그 자체가 두 개가 대립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가설을 이제 사실은 지지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미생물 속에서 이렇게 세포 내 공생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미생물들은 어쨌든 또 답을 또 스스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세포 내 공생설을 다윈주의자들이 비판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일단 많은 개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개체는 아주 다양한 변이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환경이, 뭐 A라는 환경이 있다면 그 A라는 환경에 맞게 환경이 그 A라고 하는 환경에 서 적응할 수 있는 그 생물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과정들이,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레듀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DNA에서부터 충분히 천천히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떤 표현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세포 내 공생설은 실은 동물에서 식물로 변하는 것, 혹은 미토콘드리아가 없던 진핵생물이 마이토콘드리아를 획득해서 혐기성에서 살 수 없었던 그러니까 호기성 환경에서 살 수 없었던 것이 호기성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커다란 아주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그러한 그 어떤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런 반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해서 진핵생물의 기원을 설명을 하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 가설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었더니 미생물 중에서 변이가 생기고, 미생물은 세포벽이 있잖아요. 어떤 녀석이 세포벽이 없어집니다. 흐물흐물해졌죠? 흐물흐물해지니까 어때요? 좀 더 많은 먹이를 먹으려고 몸집이 커졌겠죠? 그러다가 몸집이 커지면서 아까 말했던 세포 골격 같은 액틴과 미오신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다른 미생물을 앙 하고 삼켜 먹었더니 그게 기분 좋게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게 다윈주의적인 설명입니다. 반면에 다윈주의가 아닌 설명이 이제 역사적인 랑데부 그 수소 가설 같은 경우인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대사적인 특징, 생리적인 특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균은요, 계속 커질 수가 없어요.
세균이 만약에 길이가 두 배가 커지면 부피가 더 많이 크, 더 부피는 더 크게 3승배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으로 커지고 세제곱으로 커지기 때문에 표면적 대 부피에 비가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는 무한정 커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포는 어디, 미생물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냐면요. 세포막이지 않습니까? 세포막이 에너지를 얻는데 세포막이 커가지고 다른 걸 잡아먹으려는 순간 에너지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액세포는 세포막에서 온몸으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녀석들은 그대로는 진핵세포가 안 되고 미토콘드리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가지고 야 미토콘드리아 넌 에너지 만들어 나는 다른 일 할게 그래서 다른 애들을 잡아먹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했다는 가설이죠. 그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좀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로 그 원액세포가 진핵세포가 되고 또 진핵세포의 그 과정 다음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1강부터 5강까지 저희가 모셨던 그 많은 물리 천문학자님들께서 우주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이 탄생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패널 토의도 하고 강의도 들어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희박한지 거의 기적의 가까운 일인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객석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손을 들은 지점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실 시간이니까 질문해 주세요. 네,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손 가장 먼저 들으셨는데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는 그 공생이라고 하면 서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염록체나 미토콘드리아를 받아들인 쪽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염록체나 미토콘드리아는 뭐가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염록체 제가 이제 전공이 염록체니까요. 말씀을 드리면 염록체는 공간이 필요한 게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제공 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물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 속에서 밖에서는 어떤 경쟁에서 얻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세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염록체에서도 충분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좀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조상인 알파 프로테오박테리아는 고세균한테 먹혔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득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균이 가만히 있다가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먹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고균이 알아서 먹이를 먹어주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서 산소만 공급해주고 에너지만 공급을 해주고 먹이는 고균한테 받아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징어 안에 있는 발광세균도 그렇거든요. 오징어가 반짝반짝 빛내잖아요. 그거 미생물이 내는 겁니다. 오징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오징어는 미생물을 먹고요. 그럼 미생물은 아침에 한 마리가 됐다가 밤에 1억 마리가 됩니다. 그러면 미생물은 가만히 있으면서 먹이를 얻어먹죠. 대신에 빛을 내줘가지고 오징어가 먹이를 잘 찾거나 아니면 오징어를 잡아먹는 나쁜 물고기를 도망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이제 생명의 기원인데요. 그 아까 그 생명의 계통수 그걸 보여줬잖아요. 저 뒤에도 있는데 그 우리가 항상 기원, 저 우주의 기원도 마찬가지지만 얘기하다 보면 기원의 진짜 기원 그거는 항상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저기 지금 열수공 심해의 열에서 열수공에서 뭐 생명이 나 모두 생성되고 유기물이 무기물이 유기물 되고 하는 것 했는데 이를테면 하와이 바닷속에도 열수공 있고 저기 뭐 아이슬란드 화산 동네도 있을 거고 그런 것처럼 생명의 기원이 계통수에서 내려가고 제일 뿌리 부분에 정말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세균이 됐든 뭐 고세균이 됐건 뭐 하나가 정말 나눠진 건지 아니면 이쪽 저쪽에서 그 유사한 조건에서 두 개, 세 개 내지는 수억 개가 발생하는 중에 살아남는 놈은 살아남고 아닌지, 이를테면 뭐 아담 하나만이냐 아니면 여러 개 중에서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는 그걸 듣고 싶어요. 정말 생명의 기원이라. 너무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 대답해 주시죠. 정말 제 흥미로운 질문이고요. 저도 꼭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그 생명의 기원은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시원세포는 여러 곳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지만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 간의 경쟁이 있었죠. 만약 먼저 그 A라는 아이슬란드 앞에서 있는 곳에서 생명이 먼저 만들어졌을 때 그 전혀 다른 생태계에서 생태계를 먼저 이 A라는 그룹들이 다 더 먼저 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만들어진 조금 능력이 별로 없는 것들이랑 경쟁을 하면 먼저 있었던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거기에서 전체의 어떤 생태계를 리드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두 후속 주자들은 전혀 공정한 경쟁이 안 됐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첨언을 꼭 드리자면요.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 질문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 그 단어가 생겼냐면 후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루카라 그랬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Last Universe Common Ancestor.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명의 조상인데 후카는 first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상은 아마도 여러 군데에서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다 멸종해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의 뿌리가 되는 그 루카, 모든 공통 조상만 남기고 다 멸종을 했을 거다라는 어떤 이론들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진핵생물도 레카가 있고 페카가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말을 거기다 그래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여기 앞에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생명의 화학적 기원 설명하실 부분에서 22종류의 아미노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22종류의 아미노산이 왜 꼭 22종류여야 하는지, 뭐 필연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험실에서 더 많은 아미노산 종류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외계에서 온 운석에서도 아미노산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아미노산은 그 22종류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지구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아미노산인지 궁금합니다. 22종의 아미노산은요, 그거는 이제 구조가 L타입하고 D타입으로 해서 또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그룹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우리 생명 물질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는 이거 D타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아미노산의 L타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 L타입이 대부분 생명에서 쓰여지지만 종종 어떤 다른 반응에서는 몇 가지 L타입에서 L타입도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꼭 24종류여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24종류보다 훨씬 더 많은 타입들이 있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생명에서 쓰이는 것들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계에서 온 그 아미노산의 종류들은 현재 우리 그 지구 내에 있는 것들이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D타입이 훨씬 더 많아서 L타입과는 지금 많이 그 생명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랑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그래서 이것들이 외부에서 왔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자, 저기 그 하얀색 스웨터 입으신 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저희가 오늘 세포내 공생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들었던 궁금증이 있었는데 왜 이제 광합성을 그 남조류를 받아들여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된 진핵생물은 다세포생물로 진화해가면서 운동성을 잃고 우리가 흔히 식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생물로 발현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동물처럼 운동성을 갖고 있었으면은 뭐 빛이 없을 때는 빛을 찾아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동물들이나 생물들 잡아먹으면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한계점이 있었길래 네 운동성을 잃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진화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질문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10개 정도의 다른 엽록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운동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등품무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역 다시 말을 설명을 드리면 이 미역이 미역귀라는 곳에서 미역귀가 있거든요. 우리 뭐 그 저기 튀겨가지고서는 뭐 맛있게 먹고 하는데 거기가 생식기예요. 그 생식기에서도 생식기에서 주스포와 운동성 포자가 나오는데 그때도 광합성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는 그 편모나 선모를 가지고 운동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육상식물 내에서 육상식물에 있는 육상식물에서는 다세포가 되고 움직이지 않아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육상식물은 10개 중에 한 그룹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유글레나 아시죠? 유글레나도 운동을 하고 또 빛이 있으면 빛을 찾아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빛을 찾아가고 있는 운동성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그 자주색 티셔츠 입으신 분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세포내 공생설이었는데 그래서 진핵생물이 등장을 하고 세포 소기관인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등장이 이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가 이중막을 갖고 있다는 걸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엽록체의 경우에는 이제 외막과 내막 말고도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막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막이 세 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건 어떻게 기원이 다른가가 궁금하고요. 근데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이제 1차 내공생이랑 2차 내공생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공생을 많이 할수록 막의 수가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엽록체 자체는 이제 1차 내공생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왜 미토콘드리아랑 다르게 막이 하나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엽록체에서 안에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있고요. 그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은 시아노박테리아 아까 제가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시아노박테리아에서도 아주 가늘은 얘들은 이제 그래뉴얼이 처음 이렇게 여러 겹이 뭉쳐지는 그런 그룹들은 없지만 쭉 해서 안에 그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엽록체에서 보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에 대한 질문은 이제 답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이게 저 시아노박테리아에서부터 1차 내공생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내막은 시아노박테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막 그리고 밖에 쪽에 있는 외막은 처음 이제 호스트가 처음 진핵생물의 원형진막이 변형이 돼서 그걸 이제 식포작용을 하면 이렇게 감싸게 되죠.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막은 원형질 그 호스트의 원형질 막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2차 내공생을 가면 핵 주변에서 ER 멤브레인이 있는데 ER 멤브레인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쌓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2차나 3차 그러니까 3개나 3번째 또는 4번째 그 엽록체 막으로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 계신 분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무기물이 왜 세포막을 가져야지만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무기물이 세포막을 갖게 된 이유. 그것이 생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 것 같고요. 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산을 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가져온 물질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둬놓지 않으면은 그러한 생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생물로 가는 건 이해했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 부분이 딱딱딱 맞는데요. 예. 왜 독한 무기물이 막을 가져야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막을 가진다는 게 아까 그 윤한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질 이중막 이론처럼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점토 입자에다가 막을 구성할 수 있는 지방산이죠. 지방산과 그 다음에 막을 구성하는 글리세린 같은 구조를 떨어뜨리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막 구조를 형성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비누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거품이 막을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한 이제 유기물질 네. 설도 있는데 무기물질의 막의 구조인 아까 제가 잠시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네. 철과 황을 놔뒀더니 열수공 쪽에서 철과 황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얇은 막의 구조가 생기더라라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세균이 이제 이렇게 복제를 네. 그러니까 세균이 아니라 이렇게 물질들이 더욱더 유기물질을 축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과학 외전 시간에 더 많은 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한 개 더 받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그 안경 쓴 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운동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이 왜 지금 육상 동물처럼은 진화를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답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미생물학자여가지고요. 사실은 미생물 말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교수님이 하실 텐데 더 확실한 설명은 다음 주에 바로 어떻게 진핵세포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생명들이 탄생했는가를 창출되어 있는가를 수렴을 했는가를 발산을 했는가를 아마 서울대학교 이화에 되죠. 지금 최재천 교수님께서 아마 잘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생물 말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교수님 식물 아시죠? 아까 제가 지금 저 바다민달팽이 보시셨죠?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먹이도 찾아가고 광합성이 있으면 이제 그 빛이 있는 쪽으로 해서 찾아가고 그래서 광합성 효율을 가장 높여주는데 그러한 곳은 그러한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육상식물에서는 운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 나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무들도 각각 두 나무가 옆에 있으면 서로 빛을 받기 위해서 더 빨리 자란다든지 아니면 층간 구조를 형성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빛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경쟁 관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꼭 운동성이 있다라는 것은 실은 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을 운동하는 데 쓰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를 내가 내 다음 자손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훨씬 더 다음 자손으로 내 어떤 그 유전적인 물질을 그 이 보내주고 그리고 이게 영속적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능력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힘의 분배가 아닐까 그리고 또 동물과 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에서의 그 전략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육상생물에서도 이처럼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세대교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대교번. 그래서 EN세대와 2배체 세대와 그 다음에 반수체 세대가 있잖아요. N세대에서 포자를 만들면 포자가 운동성이 있나요 없나요 식물에서? 있죠. 그런 게 세대 교번에서는 여전히 유주자죠. 유주자 같은 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지 못하신 분은 저희가 끝나고 과학 외전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학 외전 시간은 강연자와 패널 단체 사진 촬영 후에 저희들과 대화하듯이 질문과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밤 10시까지 진행하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제 시간에 끝내기가 어려워 지금 케오스 재단에서는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도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그 대중적인 과학 강연으로 나선 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걸음이었는데 되게 이렇게 힘을 좀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더 열심히 해서요. 조금 더 멋있는,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연구를 잘하는 석학이 되면 10분짜리가 아니라 한번 60분짜리를 한번 나중에 한번 하도록 위해서 열심히 실험실 가서 더욱더 연구하고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윤한수 교수님. 네, 저도 즐거웠고요. 특히 그 어떻게 식물이 만들어지고 식물이 진화하고 한 것들 제가 하고 있는 분야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분이 오십니다. 통섭이란 말을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퍼뜨린 장본이시고요. 그리고 진화와 생명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생명과학자가 오십니다. 다들 아시겠죠?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재천 교수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널도 역시 진화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대학교의 장대익 교수님이 오십니다. 두 분께서 생명 다양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각계 대표적인 두 분을 한자리에 모시는 일이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저희가 주제 자체도 굉장히 심도 있는 흥미 있는 주제라서 역시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련한 강의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생명체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가 영향을 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생물이라고 무시했던 그런 세균 녀석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구상에 굉장히 무수한 수로 퍼져 있다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세균들의 생명력에 사실 경이로운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러한 세균의 생명력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는 윤한수 그리고 조장천 교수님의 열정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 두 분이 가진 학문적 열정에 사실은 존경심이 절로 생기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강연자와 패널 분들의 매력을 고스란히 청중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진행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민아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